안녕하십니까. 자연과 함께 허관택입니다. 아, 상쾌한 공기. 오늘은 와키나폴에서 시작해서 엔젤스 레스트로 돌아서 내려가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은 계속해서 승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코로나는 매일 극성을 더 부르고 있네요. 이러한 어수선한 시국에서 저는 풀을 모든 걸 털어버리고 이렇게 주말을 맞아 산을 찾았습니다. 오늘 산을 찾아보니 산천은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쌀쌀하지만 제법 포근하고 촉촉한 기운도 동시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와! 세차게 떨어지는 와키나폴스 위용이 저희들을 압도하며 오늘 또 궂은 날씨에도 산을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또 등산로에는 이처럼 낙엽들이 떨어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 50 내지 60%의 비가 내릴 찬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며칠 이틀 전에는 날씨가 쌈박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산행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날씨가 저희들 마음을 헤아려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자연을 순응하며 하루를 즐겨볼까 합니다. 비가 촉촉이 내리는 와키나폴 추레일 풍경입니다. 저희는 지금 1마일 남짓 걸어 올라와서 레몬스 뷰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산행을 시작할 때 오늘 비도 오고 또 추울 거야. 그래서 옷을 많이 끼어 입고 산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다 보면 또 몸이 더워져 가지고 이렇게 옷을 또 벗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우리 참가자분들이 웜업이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웜업이 되었다는 것은 서서히 산행을 적응하고 계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언니한테 맨날 얻어먹고 사랑하세요. 언니 드리려고 그랬더니 언니가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비록 비나 눈이 와도 인정하고 계속 산행을 합니다. 예. 자, 저희는 레몬스 뷰포인트를 보고 와키나폴 트레일을 따라서 계속 오르겠습니다. 예. 군데군데 나무에서 이글 그릭 파이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글 크릭 파이어 현장을 다시 목격하게 됩니다. 이거 버섯이야. 나 이름 잘 모르는데 버섯 같아. 어머나, 세상에 누구냐. 껍딱지 붙어놓은 것 같아. 우리 어렸을 때 껌 씹고 벽에다가 딱딱 붙여놨다가 또 그다음 껌 씹고 누가 뺏어먹고 누가 붙여놓고 내가 떼어먹고 그럴 수 있지. 그렇지, 형제들이 가네. 어머, 진짜 그런 것 같잖아요. 어머, 어머, 내가 웬일이야. 어, 물렁해. 예예. 예. 어머, 물렁해. 저거 먹을 수 있다는 것 같아. 약용으로 쓴다는 것 같아. 그래도 일부는 살았고 일부는 그 푸른 색깔이 없는 것은 아마 죽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죽었죠. 아이고, 거기 하겠지. 언젠가 쓰러지겠죠. 저런가 어디 가면 그 예예 있잖아. 쿠퍼스퍼도 있잖아요. 쿠퍼스퍼. 뷰포인트 가서 좋은 뷰를 못 보면 어쩌나 했는데 그래도 그런 데를 보네. 멋있다. 풀은 났지만은 또 그 잎들이 없잖아요. 우거지지 않았잖아요. 잘 보여. 그래서 저기 강 뷰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나쁜 것만 아니야 또. 다시 이런 숲이 복원되기까지는 한 500년에 600년 걸린다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사라지고 새 나무가 나가지고 다시 이 상태가 될 때까지 5-600년 걸린대. 여기는 그래도 뷰가 좀 있네. 노란 색깔이 좀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뻤더니 벨코니 내가 며칠 전에 갔는데 그 모습이 없어진 거야. 하루하루 달라졌어. 하루하루. 예예. 그래가지고 나 혼자 걸으면서
어? 예예. 그러니까 예, 오늘이 내일보다 오늘이 빠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걷고 뭐하고 또 내일이면 우리가 하나가 더 먹고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나이도 먹고. 기아 누님 봄이 마지막이래요. 어. 어, 이제 가면 또 언제 오나? 언제 가실까라고 몇 번 얘기를 하셨는데. 아, 시절이 좋아지면은. 청들자 이별이라고, 참. 네, 시절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게 아니라 많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네. 뭐,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좀 고맙게 오니라 같이 해서. 사람은 그잖아, 만나고 헤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니까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또 만날 날도 있겠죠. 우리가 날아가야지. 그 다음에 오래오래 우리 집으로 오시고 우리 집 넓으니까. 그 다음에 저 명산순례 같은 거 있을 때 연락할게요. 맞아, 참석하세요. 맞아. 명산순례 할 때 오실 거예요? 하시면은 꼭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렇게 연락할게요. 아마 코로나 진정되면 꼭 할 거예요 그거. 그럼 명산순례를 하면은 안 가시더라도 저한테 연락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깜짝지가 그렇게 많이 붙어있네. 어머 진짜 언니 저거 봐. 오마이갓. 아우다. 어머머. 우리 이름을 모르니까 깜짝지 버섯이라고 합시다. 아니 내가 어디서 봤어. 어 그래요? 어디냐면 밴쿠버. 있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나무? 희한하죠. 밴쿠버 라카마스 파괴 가면은 입구에가 적어 있어. 그래서 2년 전에 그걸 내가 봤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버섯이냐고 찾아봤는데 약용으로 쓰인다 그러더라고. 조그만 게.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어. 제가 큰 거 커야 되겠죠. 지금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입구에가 있더라고. 죽은 나무에가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꼭 수제비 그 사이즈로 딱딱. 여기도 있잖아요, 그대로. 아니 떨어졌어, 눈에 아파. 어? 여기 떨어졌어, 바닥에. 바닥에? 그거 봐요, 요 걔네들이 떨어뜨렸나 봐. 자동적으로 떨어졌겠지. 와, 신기하다. 근데 만져보세요, 진짜 말랑말랑해. 여기는 이제 생긴다. 네, 말랑말랑해. 이거 말랑말랑해. 어머. 진짜 말랑해. 진짜 껌이야 이거 분명히. 어머머, 너무 웃겨. 엔젤스 레스. 기들려? 기다려, 내가 갈게. 어, 이따 봐.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진짜 멋있다. 나뭇잎이 없으니까 저기 훤히 보이잖아. 훤히 보이네. 이렇게 쳐다보지 않게 되잖아. 맞아 맞아. 언니 저거 봐봐. 여기 머리, 코 약간 코 있고 입 있는 이렇게 내면 있었잖아. 여기 목에 따라서 이렇게 입을 입술 이렇게 내렸어. 그러니까 그쵸. 아 이거 그래도 안개가 은은히 저기 깔려가지고 또 운치 있다. 괜찮네요. 엔젤 레스트 정상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엔젤 레스트입니다. 아까 저희가 저 불탄 숲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조금 터프한 코스입니다. 어, 하이. 지금 다행히 비가 안 와서 참 좋습니다. 네, 바람도 안 불고. 여기서 보니까 엔젤스 레스트가 성벽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성벽이 쌓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바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기 청춘 남녀가 한 쌍 있다. 그런 대로 운치가 있어. 참. 저기에 있는 차량들 어디를 열심히 열심히 가시는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갈 것이고 여행을 갈 것이고 뭐 시스터를 만나고 브라더를 만나고 아들 새, 길 잃은 새. 아, 참. 오, 이쁘다. 저, 소리를 찍, 찍, 그렇게 내는 새야, 저거. 맛을 봤구만. 이리 와. 이리 와. 아이씨. 이리 와. 한 번 더. 경계를 해. 또 오겠지. 다 놓고, 어떻게 놀라고 그래? 이게 왼쪽이야, 제가 그러는 거야, 지금. 근데 안 들어가, 앞쪽으로. 천천히 먹었지. 저장하겠죠? Thank you.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오늘 저희는 산행을 와키나폴에서 시작해서 와키나폴의 위용을 보고 그 다음에 엔젤레스트 정상으로 와서 엔젤레스트의 모습을 보고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제 곧 산행이 막바지에 도달합니다. 오늘 찾은 엔젤레스트 특히 콜롬비아 고지에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만 등산로가 셧다운 돼가지고 그동안 한 근 1년 동안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착대해서 옛 산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 위에 저희가 뷰를 관람했던 엔젤레스트 정상이 보입니다. 정상에서는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시 가랑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서히 집에 가라고 가랑비가 저희 발걸음을 채축하고 있네요. 방금 전 미국의 빅 그룹을 만났습니다. 저기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하나같이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마스크를 전부 썼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요즘 코로나가 더 점점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갖고 마스크를 일제히 썼군요. 참 좋습니다. 저 역시 마스크를 썼습니다. 이제 산행이 막바지에 도달합니다. 트레일헤드가 가까워집니다. 오늘 와키나폴에서 시작해서 엔젤레스트 정상을 찍은 다음에 지금 내려오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한 7.5마일 정도를 걸었는데 오늘 하루 안전산행 그리고 즐거운 산행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